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유로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우리 인생에서 불안한 사람은요 마음의 안정을 못 찾는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고요 가장 큰 배신자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고요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68회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 자격문 21번째 시간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수묵무운설하며 수방호잡념하며 수지수식이 단요형과여 위성도업하며 말없이 침묵을 지켜야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며 음식을 먹는 것은 다만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아서 도를 이루기 위함인 줄을 알아야 하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수념 반야심경하고 관삼륜청정하여 부위도용이여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야심경을 생각하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이 모두 청량한 것으로 관해서 도를 이루는데 어그러짐이 없도록 할지어다. 삼륜이라 하는데요. 음.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 그다음에 주는 물건 요거를 삼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반야심경을 관해라 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은 오온이 즉색 수상행식이 색은 이제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육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상행식 수는 감수작용인데 어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은 상상작용인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행은 행동작용이죠. 실제로 행을 하는 거예요. 식은 의식작용인데 그 행을 했을 때 나타난 드러난 현상의 마음의식을 우리가 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오온이 잠정적으로 모여있을 뿐 참다운 나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즉 색수상행식은요. 인연에 따라서 형성돼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요 음 더군다나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내 본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참다운 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 해요 그 진실된 진화를 찾아 참나를 찾아 내 마음을 찾아 열반의 전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단 약에 중생들은 육신에 대한 집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분별심도 적지 않은 만큼 공양을 할때 공의 경지에 개합하는 수행을 쌓아서 분별심을 쉬고 또 진화의 면목을 드러내게 한다면 맛있는 음식도 없고 맛없는 음식도 없고 또 시주를 하는 시잖아. 시주를 받는 수자 그리고 시주한 공양물인 시물의 삼륜이 모두 다 공해서 청정해지기 때문에 도읍을 이루는 데 헛됨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야 기자. 시주를 하는 시주의 마음에 주었다라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바라는 마음이 형성이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친척이나 주변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렸는데 합장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방아착 해라 한단 말이죠 방아착이라는 것은 손방자 아래아자 부칠착인데요 손을 아래로 내려놓고 있는데도 부처님께서 방아착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분명히 손을 아래로 내려놓았는데도 부처님께서 방아차가라 하시니까 좀 의아스럽다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부처님께 배웠어요.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네 마음에 손을 내려놓거라. 하는 말이 꽃 공양을 올리고 꽃 공양을 올렸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렸으니까 하는 마음에 대한 공덕심이라든지 보상 심리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우리 불자님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거사님한테 뭘요구를 하려면, 뭐 음식을 좀더 잘해준다든가, 말씨를 갑자기 곱게 한다든가, 조건부잖아요. 우리 거사님들도 뭐 보살님들한테 용돈을 좀 많이 달라고 하면, 갑자기 뭐 잘해준다든가. 또 아니면 누구한테 신세를 졌다라고 하면 신세를 졌다는 생각 때문에 바른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뭐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수평적 사랑이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는 뭐 주는 것도 조건부로 준다 그러죠 한번 줘보고 나한테 해주는 거 봐서 더 주고 근데 이제 부모자식간의 사랑은 수직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뭐 10개 중에 9개를 줬는데도 자식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를 더 주기도 하고요. 또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빌려서라도 줄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것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을 시주를 하는 시자의 마음에 주었다라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꼭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되고, 또 시주를 받는 수자의 마음에 받았다라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은요, 그 부담감 때문에 올바른 도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형성되는 공양물은 자칫하면 뭐예요? 뇌물로 전락하는 입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음, 그전에 어떤 그 대신이 지금으로 말하면 총인데 평소에는 굴비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 대신이 되기 전에는 누가 이렇게 몇마리도 주면 자시고 했는데. 영희쟁이 되고 나서부터는 굴비를 좋아하는 걸 알고 누가 굴비 한 짝을 선물로 주니까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비를 좋아하시면서왜 받지를 않으십니까? 좀받아서 드시지요. 내가 굴비를 좋아하니까 굴비를 영원히 먹으려면 받으면 안유되지요이것은 뇌물인데요.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뇌물을 받으면 큰일 나서이 똑같은 물건이라도요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보상심리나 어떤 조건으로 준다라고 하면 뇌물이고요 아무런 바라는 마음 없이 주면 은근보예요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름지기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또한 주고받는 물건도 없을 때 삼륜이 청정해지고요 그랬을 때 도닦는 데 어그러짐이 없어진다는 약이에요. 그래서 삼년 청정해서 해야 된다. 다음 이제 부분 수허대 수조모 근행하고 자택 해태하며 그래서 초와 향공양을 올리되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예불을 하고 자신 스스로의 게으름을 꾸짖으며 했는데요. 부분수하다 분수는 향을 사르고 예불함을 뜻하고요 조모는 아침저녁 하는 우리가 예불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저녁을 이야기를 하고 근행이다는 것은 부지런히 행동함을 그리고 자책이다 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초와 향 공양을 올리고 예불을 하도 에 항상 자신의 잘못이나 게으름을 찾아 반성을 하여야 한다는 약이에요. 이건 이제 스님들의 해당이 되는 약이죠.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초를 사르고 예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초와 향을 사르는 것도 예법이죠. 여러분들 뭐 절에 가시면. 내 초를 꼭 켜야 또내 향을 꼭 켜야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초와 향을 올리는 것은요 복을 달라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초와 향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내고요 자기 몸을 태우면서 향기를 내기 때문에 나를 불사르고 나를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고 주변에 좋은 향기를 내게 하겠다는 뜻으로 초향을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향 항공향은 그러한 마음을 지니면 되는 것이지 꼭잘 타고 있는 초를 꺼가지고 빼고 자기 초를 킨대거나 향이 타고 있는 데에도 그 이루 흉용할수 없이 많은 향을 꼽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향을 많이 꼽으면 좋은 향도 물론 몸에 안 좋은데 나쁜 향들 여러분들 뭐막 사서 가시잖아요. 그런 거 꼽으면 법당에 앉아 계신 부처님도요 폐병 걸리시고요 법당에서 기도하시는 스님도 폐병 걸리기 꼭알 맞아요. 그러니까 향은 하나 두개 정도 법당을 은은하게 향기를 내면 그 수다하는 것이고요. 혹시나 초향을 가져갔다면 법당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으로 공양이 되는 것이지 꽁 내걸 킨다라고 해서 보여는 건 아니고요. 또한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입불을 하지만 여러분들 아침 저녁 예불은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물론 여건이 되면 절에 가서 하셔도 괜찮지만 진짜 바른 예불은요. 집에 계신 어른들 아침에 차를 한잔 대접해서 드십시오. 또 건강식 보약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드리는 게 예불이고요. 혹여 부근 되시는 분이 술을 한잔 하시고 오셨다 그러면 술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잡숴보세요 하고 드리는 게 예불이고요 우리 보살님들 요즘 많이 힘들지 않아요? 혹시 병이 래도나서 아침에 못 일어나면 밥 빨리 해줘 할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슬며시 나가서 아내 대신 밥해서 뜨듯하게 해가지고 아내 힘들어하는 거 대신 밥해서 이것 좀 들어봐요 하고 깨우는 이게 예불이지요 절에 가서 뭐 절하고 쫓기고 향키우기 아니에요. 자기 가정사를 바르게 하려는 게 예불이죠. 또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조성예불인데요. 이것은 부처님께 대한 예경의 의미를 지닌 것이고요. 아침 저녁 옷 어른께 문안을 드리는 것 같은 이치로서 자신의 수행을 위한 뜻도 함께 담고 있고 어떤 특 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동이 틀무렵에는 새벽 예불을 해가질 무렵에는 저녁 예불을 드리는 것이 다당하다는 이야기. 스님들은 절에서 하지만 우리 불자님들은 어 있어요 이게 원칙이어요. 절에서 방법을 배워서 집에서 각기 부모 형제 친척한테 하는 것이 그게 예불의 근본 목적이어요. 부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 화목하고 자신 화목하라고 불법을 전한 것이지. 절에 가서 철열심야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아침에는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중생을 위한 자비 하루가 되기를 서원을 하고 저녁에는 하루의 업을 참회하고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또한 반성을 하고 내일을 위해 발언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불자들은 현실의 삶을 위해서 예불을 드릴 시간이 없고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각 가정에서라도 조금이나마 하루를 다짐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만든다면 훌륭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어느 선지씨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예불이라라고 해서 여러분들 꼭촉키고 향키고 지심규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게 예불이 아니어요. 어른에 대한 공경, 하루에 대한 일과의 계획, 또 반성. 다만 하루에 10분, 20분만이라도 정 시간이 없으면은 화장실 가서 앉아 있는 시간만이라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15년이 지나고 나면 황소 한 마리 값이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반성하고 사는 사람과 무대포로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벌이가 황소 한 마리 값을 더 버느냐, 들 버느냐의 차이인 걸 보면요. 그렇게 계획을 다지고 사는 사람 나중에 사장이 되고요. 무대포로 사는 사람은 그 사장의 종업원 뿐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의식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일 하루하루 성공에 대한 집념으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 탄력이 생기고 눈빛은 광채를 띠고요. 목소리는 방력이 생길 것이고요. 자연적으로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없어져서 자신 의욕이 넘치는 그런 활력 있는 행동력이 용서 숨치득 하루를 매일 같이 다짐과 정진으로 노력을 하고 반성한 사람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구름을 걷고 열반락을 이루는 성불을 이루게 될 것이다는 얘기 우리 불자님들이요. 우리 인생에는 연장전이 없어요. 살아온 발자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요. 또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도 마음을 열고 밀고 나간다면 해결이 안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죠. 어렵다, 안 된다, 힘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굳게 닫혀진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움직이면. 바로 행복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마음을 밝히시고요.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켜서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고요.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